네, 이제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의 상당히 뜨거운데 오늘은 어떤 주제의 강의 또 준비하셨을까요? 뭐, 뜨겁다기보다는, 뜨겁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3주 전부터 이제 해왔던 부분들이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시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을 하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 차트로 봤을 땐 역별하지 말고, 정배열권역에 있는 거,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는 역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차트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BH라든가, 아니 BH가 아니죠, 네페스라든가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봤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게 된 BH라는 기업을 가지고 왜 올라가게 됐고 먼저 선반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BH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외적인 얘기지만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BH는 최근에 이 과거에 찍었던 저점 자리대를 깰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일단 뭐 종목 얘기하기 전에 뭐 BH 먼저 한번 보자고요. BH 한번 봅시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역배열인데 얘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겁나게 올랐는데, 그죠? 왜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저점 이제 안깰것 같아요, 저는. 이 저점. 이제 안올것 같아요. 이 저점 깨고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할까? 실적 한번 보세요. 올해 19년도입니다. 16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연기준으로 보자고, 연기준으로. 16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반기부터. 근데 16년도에 하반기에, 16년도에 결산은 적자였죠? 근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700억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년도에 900억대 했었고, 올해 꺾였어요. 850억대로. 예상치가. 근데 내년도는 사상 최고 실적 낼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꺾여 내려갔으니까 미리 주가는 선반영이 된 거겠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니까 먼저 선반영이 됐고, 쌍봉을 치고 나서 역성장을 했죠. 근데 올해에 다시 개선이 되고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주가는 바닥을 친 거예요. 내년에 실적 좋아지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정배열 초유권역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죠? 크게 보면 이 박스겠지만 추세 하단으로 보게 된다면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네요. 정배열권역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놓고 보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삼성전자를 봐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주가를 찍고 난 이후에 반도체 가격 상승할 거다, 뭐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쳤고, 전고점을 넘어가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죠? 향후에 있어서의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 물론 기저효과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단! 맨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지겨워서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돈도 그다지 뭐 좋은 수익을 내거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푼돈 갖다 그냥 푼돈 버는 거? 그거밖에 안될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푼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고, 종잣돈을 가지고 목돈을 만들려면 투자 마인드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IT 섹터를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된다라면 디스플레이 전공정 쪽에 있어서의 밸류체인이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13조 투자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만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3조 투자는 아산 공장 LCD에서 QD로 바꾸는 그냥 그 공정에 대한 금액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설비 투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 발표를 한다고 했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도체 2030처럼 장기적인 플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A5 라인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 크기가 A3 라인과 A4 라인을 합친 것보다 커요. 근데 과연 13조로 될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필요하고 QD 쪽만 하면은 안 됩니다. 중소형 투자 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 이제 폴더블이에요, 폴더블. 휴대폰 한 대가 액정이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폴더블 지금 호응 되게 좋단 말이에요. 2천만 대 판매하게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다시 10조 원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죠? 폴더블 반응 상당히 좋죠? 내일 미국에서 폴더블 출시하죠? 반응 겁나게 좋습니다. 찬사를 보낸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6.5세대나 6세대 중소형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와이옥타 준비해야 되겠죠? 공정 수정에 대한 부분들, 보안 설계해야 되겠죠? QD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서 끝일까요? LG 쪽에서 롤러블 TV 양산한다고 합니다. 연말에. 삼성은 안 할까요? 롤러블이나 스트레처나 준비를 하겠죠? 파일럿 라인 가동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투자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공정 쪽에 있어서의 투자, 그 종목군들은 삼성 쪽과 LG 빼세요. 전 과감하게 LG 빼란 얘기 하거든요. 비아트론, 요런 거다 빼세요, 그냥. 중화권과 삼성에 있는 거. 그러면 물류 설비는 SFA. 열 처리는 테라세미콘이 아니라 원익 IPS죠. ELA 장비 AP 시스템. 열 처리 원익 IPS. 노광 장비 캐논 니콘 있으니까 요런 장비들. 원익 IPS, 테스, AP 시스템 계속 중복되어 나오죠. 그러면 원익 IPS, SFA, 그 다음에 AP 시스템 테스. 여기에다 또 나올 수 있는 거 HB 테크, 피롭틱스, 요런 종목군들. 요런 종목군들이 중국 중화권하고 비슷해요. 왜 중화권이냐면 삼성이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도 중국도 따라서 삼성이 발주를 해준 장비사들에게 그대로 갖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 때문에 중화권을 얘기를 한 거고 여전히 투자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전공정 쪽은.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이 있을 거예요. 후공정 같은 경우도 많죠. 피롭틱스 있죠? 이오테크닉스, 제이스텍. 여기도 또 AP 시스템도 있네요. 거기다 이제 소재 쪽에 BH, 인터플렉스. 소재 쪽과 장비 쪽, 후공정 쪽, 요런 부분들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검사 장비에 영우 DSP까지. 왜 봐야 되느냐? 이게 다 삼성의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의 협력사이기도 하고, 삼성이 투자를 하니까. 그럼 이들 기업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원 밑에 있을 때 사시라는 얘기했었죠. 벌써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만큼 올라갔어요. AP 시스템 매수해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3만 원짜리 때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익 IPS 이거 박스 넘어가고 있죠. 이 박스 넘어간다는 얘기는 간단 얘기죠. 밑에서 사도 좋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를. 그러니까 이게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은 보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미 바닥권역에서. 그죠? 그럼 이제 시장은 조정을 받죠?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를 대비를 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먼저 골라놓고 향후에 대한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
미리 선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BH가 2016년도에 적자였잖아요. 근데 하반기 때부터 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성장하고 실적이 좋아질 걸 아니까. 장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실적 별로예요. 올해 실적 3분기 아마 HB 테크놀로지 적자 나올걸요? 근데 안 빠져요. 왜? 내년도에 좋아질 거니까. 그 기대감이 하반기 때부터 작용을 해 나간다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를 한다라면 IT 섹터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필승 코리아 펀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입한 필승 코리아 펀드. IT 소재 장비 부품이잖아요. 그런 걸 포커스로 맞춰 놓게 본다라면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장비사들 이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 제가 차별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올 수도 있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배열 권역에 있죠. 근데 IT 장비 쪽 부품주 같은 섹터죠. 이들도 정배열이죠. 그럼 얘네들만 움직일 수 있어요. 얘네들만. 뭐 그 뭐죠? 돼지열병, 대북. 요거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일회성이잖아요. 특히나 대북은. 그죠? 그러면 이거는 빼야 돼요.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를 본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적으로 본다라면 성장을 하는 섹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열띤 강의,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3주 동안 이 얘기 계속 강조해 주신 게 IT, 특히 중소 부품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켜보고 오늘 특히 말씀해 주셨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차별화 관련된 얘기 해주시면서 IT 관련 섹터에 대한 강조성을 계속해서 좀 주셨는데 아까 전에도 종목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을 지금 혹시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들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자리에서는 얘기는 못하고요. 그다음 네. 사실 이게 종목 자체가요. 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그 과거에 2016년도에 삼성이 중소형 패널 투자를 했을 때에 그들 종목들이 전부 다 발주를 받아 수주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QD를 해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 장비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대면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국산화, 장비 국산화 부분들 때문에 LG향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마 그 수주를 좀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야스라든가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그 증착기 부분들은 일본의 그 캐논 도끼사에서 증착기를 거의 대부분 다 독점이에요. 근데 LG 쪽은 선익 시스템이 전담을 하거든요, 증착기를. 근데 이걸 지금 이제 테스트용으로 어느 정도 일단 그 발주를 했어요, 삼성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 A5 라인까지는 아마 그 선택이 돼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되는 것보다 그냥 뭐 파일럿 형태의 그런 장비 정도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도끼를 대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다 중요해요. 다. 다만 구분해야 될 건 삼성이냐 LG냐. 저는 LG 안 봐요. LG 안 보니까 LG 빼고 삼성.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중국.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들 위주로만 보면 된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